네, 감사합니다. 로얄마스터 장예란입니다. 아, 네. 아, 저는 영이 싹 지나간 그 저 영이에요. 올해 이제 만 나이로 4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 영 리더를 이렇게 하다가 만 나이로 딱 41 되면 퇴출을 시켜. 집에 가래. 영 리더 이제 못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딱 이제 끝나고 이제 이제 뭐라고 민간인으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저보다 더 어리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봐 주실래요? 아, 네. 저기 정말 멋진 남자분이 계신데. 예, 아 20대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 노승원 본부장님의 강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그리고 앞에 막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애터미 사업을요,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AI, 뭐, 인공지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왜 저는, 제가 그때 31살입니다. 근데 어떻게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을까요? 예. 네.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그 다단계, 그 싫어하는 다단계. 저는 어떻게 이 애터미를 봤냐면, 제가 2013년도에 회원 가입을 했지만, 사실 2011년도부터 애터미 제품을 썼었어요. 그래, 쓸 때,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썼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으냐면, 이게 막, 너무 좋아.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썼는데 전에 내가 다른 거 썼을 때보다 피부가 개선이 되고 뾰루지도 안 나고 되게 촉촉하네.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냥 이런 반응이에요. 그래서 집에 이제 물건이 하나 두 개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이 제품 써야 되겠다. 아니 좋으면 좋았지 왜 망할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양크림 하나, 에센스 하나가요 15,000원도 안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2013년도라고 해도 2011년도라고 해도요 그렇게 저렴한 화장품은 거의 없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건 없건 선호하는 화장품이 뭐예요? 설화수. 네. 한국 사람들 후 쓰는 거 못 봤는데 중국 사람들 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 비싼 후를. 그래서 저희는 설화수 쓰고 있었고 저는 이 피부 관리 쪽에 일을 해가지고 그때 여기 아마 피부 관리 쪽 일을 하시면 아시는 그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발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프랑스 제품 막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썼어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조금씩 써요. 조금씩 그냥 기별할 정도로 나는 발몽을 쓴다 이런 거 나는 기노를 쓴다 이것만 보여주면 돼. 그러니까 피부가 이게 수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뾰루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만났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냥 얼굴에다 갖다가 완전 처벌하니까 피부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 너무 좋은데 너무 싸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고 왔을 때 믿어지세요, 여러분들? 안 믿어져요. 저도 똑같았어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엄마한테 따지고 들었어요. 엄마, 우리 한국에 와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큰일 나.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잘 들어봐. 네가 한번 가서 들어봐. 그래서 제가 이제 듣게 되고 보니까 아까 우리 얘기하신 그대로예요. 그리고 아시나요? 애터미가 2009년에 설립을 해가 지금까지 보상 플랜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바뀐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제가 본 애터미,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본 애터미가 똑같아요. 보상 플랜이. 그래서 들었을 때 어머 이게 가능하다고? 만약에 정말 이렇다면 핵심이 뭐예요? 이런 회사에 저는 제가 살짝 접해본 적 있어요. 여기서 고백하지만 중국에서 제가 대우중공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출근을 하는데 매달 월급을 타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대요. 월급을 타면 월급 타는 순간 없어져. 아, 그래서 나는 월급은 이래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월급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제가 한자로 쓰면 알아요. 월하고요. 광자를 써요. 이게 광이 무슨 중국에서 무슨 말이냐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싸그리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광족이야.
그래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고 월광족이라고 해요. 월광족. 지금도 주가 가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회사 출근이라는 하면 수입은 이런 형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이렇게 기회랑 이렇게 있으면 계속 맡아봐요. 이게 어떤 거냐. 그래서 그때 N사를 제가 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이다기보다 그냥 제품 다 써보고 이거 되게 좋대. 근데 가격이 좀 비싸서요.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보상 플랜 접했을 때 사실 끝까지 못 알아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잘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그냥 한국에 오게 되었고 애터미를 접한 거죠. 근데 애터미가 딱 나오니까 그나마도 제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렇게 다르네? 이렇게 다르네? 첫 번째 다른 게 뭘까요? 제품이 싸요. 싸니까 누구한테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이걸 딱, 이게 이, 뭐, 뒤에 뭐 보상플랜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일단 사람들이 사줘야 된다. 그게 그냥 전문가적인 얘기를 하자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일어나지 않고 맨날 가서 쪼아대면요. 싫어가지고 사람들 전화도 안 받아. 이게 애터미네? 근데 보상플랜이 또 이렇대. 보상플랜은 제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너무 똑똑하죠?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엄마가 너무 쉽게 얘기했어. 야, 가입하는데 돈 안 써. 그리고 매달 살 거 없어. 그리고 두 줄인데 쭉쭉쭉 내려가면서 다 우리 거래. 쉽죠? 진짜 요렇게 그냥 설명을 딱 하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근데, 아시나, 여러분들 이거, 애터미 그냥 사실 요렇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여기 회의 오라 그러고 우리말로 하면 시스템에 와라 그러고 막 계속 무슨 세미나 있다 그러고 그러면 잘 이해되세요? 왜 계속 오라 하는지 아마 귀찮아. 맨날 가면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왜 계속 오라 그러지?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회사 출근을 왜 매일 할까요? 근데 회사 출근은 남의 일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쁘게 화장해가지고 나가는데 여기 오라 그러면 내 일인데 잘 안 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오늘 이제 앞에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거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난 또 그런 피드백 받은 적 있어요. 여기 오니까 맨날 지가 어떻게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어려웠다가 애터미에서 성공해가 지금 엄청 부자가 돼가지고 지금 돈 잘 쓰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한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모른다 그걸 좀 얘기해 줄라 해달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애터미는 어떤 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그냥 애터미 내가 써본 거 얘기를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면 그분도 이제 애터미 제품을 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에 의해서 우리가 수당을 받아가는 거 맞아요. 그럼 요렇게까지만 딱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내가 애터미를 써보고 나가서 주변에 와다다다다다 얘기하면 돼. 그냥 요렇게 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왜 와야 되나 이거예요. 근데 여기 혹시 수당을 나 한 번도 못 받아봤다 한 사람들 계세요? 손 들어 봐주실래요? 나 여태껏 수당 한 번도 못 받았어. 다 받았었어요. 다 경험자예요. 진짜예요? 있잖아. 많잖아요. 다 받아봤어요? 엄마 희한하다. 여기는. 왜 여기는 뭐 네트워크인데 오니까 뭐 다들 뭐 애터미 수당 받아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 받았어요? 몰라요. 못 받아본 거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애터미 사업 설명을 이제 들어봤지만 초보자인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제품 다 써보고 오셨고 회원가입 다 해보고 왔고 여기 와서 카드 끌거라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쓰고 나가서 얘기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왜 시스템, 왜 세미나를 계속 오라고 하냐. 여러분들이 본 애터미의 깊이와 저 장예란이 본 애터미의 깊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얕게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애터미가 요 정도 보여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가면 다 잘 될까요? 네, 어려움이 많죠. 모든 일을 하나 다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요, 애터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 오늘부터 창업한다. 나 오늘부터 창업이다. 그러면 창업은 일단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전제했을 때 내가 계속 지금 막 창업했는데 어려워. 그러면 어려우면 누굴 찾아가고 싶어요? 뭐 멘토나 이 사업의 경험자나 찾아가고 싶죠? 예. 네. 근데 애터미 그거 마련해놨다고요. 그게 세미나예요. 세미나예요. 그러면 오면은 그걸 들으면서 깊이를 저 장애란처럼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애터미 보상 플랜 이렇고 한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사업의 맥은 어떻게 잡아갈까? 이 사업은 그러면 글로벌로 나간다 그랬는데 도대체 글로벌 몇 개 나라로 나갈까? 그 나라에는 또 어떻게 법이 돌아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정보를 여기 와서 들어야만 알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 계속 오라고 하지? 그래서 와서 딱 앉아있으면요.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예, 네, 진짜 여기 앉아있으면요. 왜 여기 와서 내가 앉아있어야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나가서 일을 하면서 부딪히니까 조금씩 잘 될 때도 있지만 좀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이 부딪히니까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여기 와서 앉으니까 그 답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터미 강의 똑같지 않아요. 아니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데 따라서 여기 와서 그 들으면요 포인트가 달리 들려요. 그래서 그 답을 쏙쏙쏙쏙 빼가거든요. 쏙쏙쏙 빼가요. 또 예를 한번 들을게요. 여러분들 애터미 모르기 전에 모를 때 나가서 이렇게 쭉 보면 애터미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근데 애터미 오늘 와서 딱 듣고 나면요. 나가서 보면 어머 우리 집 저게 애터미 있어. 저기도 애터미 있어.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동영상 강의요. 그거 매번 들을 때마다 다르게 들리는 사람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끊임없이 오셔가지고 그 포인트를 하나든 두 개든 한 개든 정말 한 개라도요. 찾아가면 그걸 또 실행하면요. 거기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네. 자, 그러면 지식을 배워간다는 게 이제 시스템의 한 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막 부딪히다 보니까 맥 빠질 때 많죠? 예. 네. 맥 빠질 때 많아요. 아유, 제가 또 애터미 하면 주변에 막 이제 친척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친척들은 뭐라 하겠어요? 세상에서 친척들 제일 미워. 이거요. 이제 어떤 사람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왜 그딴 짓 하고 다니냐고. 네. 심지어 우리는요 한동안 해가지고 꽤 성공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 그게 사기치는 일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 전제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뭘 알고. 네. 막 그런 생각이 막 북받쳐 오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더 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얘기해보면 막 얘기하면 아이고 막 뭐 막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으면 에이 내가 무슨 5천만 1억이야. 내가 그동안이야. 500도 못 벌어봤는데 무슨 5천만 원이야. 그러면서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어요. 오기가 생겨요. 꼭 성공해서 당신 앞에 설 것이다. 제가 좀 그 부류에 속했어요. 그러면 그 충전을 어디 와서 해야 되냐면 시스템 와서 해야만 이게 힘이 생겨요. 많이 느끼죠? 막 계속 연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시스템은요 형상적으로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요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우아하게 얘기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형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거예요. 시스템 가면 표정이 이래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딱 있으면 한 반을 없어져요. 그 다음에 나가서 얘기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막 총 맞고 와요. 우리 그 총 맞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총 맞고 오면 막 더 빠져. 더 내려가. 근데 시스템 오면 또 희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세뇌다. 세뇌다. 세뇌 받으셔야 돼요. 진짜로. 세뇌 받으셔야 돼요. 제가 세뇌 당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A사 있죠. A사. 중국에도 A사가 제일 최초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1위 한 회사잖아요. 중국에서 중국 가서 A사
의사에서 사업했던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으면요. 거기에서는 성공 못해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보험업계에서 1등 하고요. 예.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1등 하고요. 다른 업종에서 1등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의사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 거기에는 진짜 그 이 시스템 잘 돼 있고 그 교육이 잘 돼 있다는 거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단지 거기서는 성공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남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 분명히 이러한 시스템에서 우리는 세뇌를 받아야만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네, 세뇌가 꼭 나쁜 걸로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세뇌 당해서 막 나쁜 길로 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여러분들 충전하면서 충분히 배우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가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스폰서가 얘기를 하는데 계속 갸우뚱거려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뭔 얘기하는 거지? 저 사람 나 사기칠라 그러나? 막 의심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근데 시스템을 계속 가다 보면 우리 중국말 하면 동핀. 그러니까 그 같은 채널에서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같은 채널에서. 근데 다른 채널에 있으면 계속 이게 똑같이 안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애터미 하는 그 이해하는 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전의 깊이. 비전의 깊이가 다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 파트너 사장님도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장애란 사나다. 네. 안 들어주신 분도 계셔. 삐질 거야. 다 드세요, 빨리.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저희 볼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한 소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터미에서 수입이 되려면 여기에 앉은 사람들이 다 내 파트너다 하면 내 수입은 또 달라집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 앉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시스템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계속 앉혀서 나의 이 시스템에 사람을 점점 많이 앉히면 내 수입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직 성장이라 조직이라고 할 수도가 있어요. 내 조직의 볼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기다가 앉히고 해서 그럼 앉히다가 또 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결국은 여기 앉는 사람만이 성공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예, 네, 오늘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오라 그러면 난 싫어. 그거 왜 가야 돼? 이런 질문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안 해야 돼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사업 매기 제품 전달. 그러면 소비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소비자 안에서 또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업자들이 이 여기 앉은 사람만이 사업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성공하는 사람 있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중간에 지지부진한 사람 있어요. 맞죠?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예.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실패해요. 그냥 포기하면 실패인 거예요. 근데 포기도 안 하고, 성공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죠?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내 주변에 친지, 내 가족들이 뭐라고 하냐면 때려쳐라. 그 왜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성공하신 분들 그래도 저는 포기하는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애터미에서 그런 것을 면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왜 성공을 했나라고 보면 진짜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일을 하거든요. 네. 나는 요 시간 안에 무조건 여기까지 해야 돼 이런 목표를 갖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지부진한 사람들은요 세웠다가 또 에이 이번에 안 돼요 뭐 안 돼요 아유 이번에 또 포기해야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요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딱 그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방법수단 가리지 않고 막 그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중국 사업자들 보면요 그게 딱 보여요.
한국에서는 기본으로 임페리얼 가는데 시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잡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에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이면 임페리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5년의 시간을 잡고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업하는 걸 제가 보면요. 와, 나는 거기다 비하면 야, 진짜 그냥 편하게 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3년, 5년이라는 이 시간을 딱 잡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속도가 네. 저는 이렇게 왔다고 치면요. 그분들은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2년, 3년 안에 로얄 마스터가 나오고 예, 크라운 마스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그분들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중국 사람들 사업을 그 중국의 그 장족 아세요? 장족. 티베트라고 하죠. 티베트. 예. 중국의 그 엄청 그 고원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민족이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난 그분들 안 할 줄 알았어요. 엄청 멀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연태로 와서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데 한 150명인가 그때? 예. 150명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아주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가면서 와가지고 예,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로얄 마스터가 나와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들은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뭔지 아세요? 언어. 중국 사람인데 그 민족이 장족이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요. 한어를 쓸 줄 몰라요. 자기네 언어로만 소통을 해요. 그러면 애터미 어플 다운받아가서 주문을 하는데 한자로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주소를 한자로 입력해야 되고 이름도 한자로 써야 되잖아요. 모른다고요, 그거를. 그러면 스폰서인 나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면 또 뭔지 아세요? 운전을 하고 몇 500km 가야 돼요. 그거 하나 몰랐어. 500km 타고 가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와야 돼요. 자, 우리한테는 이런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생각조차 못하거든요. 생각조차 못해요. 그리고 내몽골은 또 뭐냐면 내몽골의 사업자 한 분은 내몽골은 또 다 초원이잖아요. 예, 초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있으면 집에 신호가 안 좋아. 예, 인터넷 신호가 안 좋아요. 그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말 타고요, 신호 좋은데 찾아다녀. 예. 네. 근데 여기가 신호 좋잖아요. 여기가 뭔지 아세요? 센터하고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리고 우리 애터미가 좀 물건이 좀 계속 쭉 있으면 몰라. 또 품질이 있죠. 그 품질 한번 풀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요? 딱 시간 기다렸다가 타타타 사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 전에 빨리 가가지고 그걸 신호를 받아내서 거기서 물건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논이 못 샀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들은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있으면 거기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으려고 불평불만을 해.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지금 애터미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행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 그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해가지고요. 그 몽골 분은 그 샤론로즈 마스터를 갔어요. 예. 네.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노성원 본부장님이 해외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사업 환경이 좋다는 것을 네,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네. 네, 한국 환경이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인정하세요? 근데 왜 불평불만 하세요? 애터미 27개 오픈한 나라 중에서 제품이 가장 많은 나라 어딥니까? 예. 네. 가장 가격이 저렴한 나라가 어딥니까? 예. 네. 근데 뭘 달라고요? 예. 네. 향후 애터미는요, 한국에서 저는 상식이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노성은 본부장님이 또 막 얘기를 다 해버려가지고요. 네. 여기 뒤로 넘어갈게요. 아,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죠. 요게 건강 관련돼서, 예, 우리,
이제 세종시에다가 아마 병원이 이제 차려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10년치의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당신은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드셔야 된다는 이러한 것을 이제 AI가 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러면 애터미가 이제 향후에 여기 데이터가 나오면요, 나는 그냥 회원가입만 시켜놓고 여기 건강검진하러 가가지고요, 그분은 이제 꾸준히요, 내가 전화도 안 해도요, 혼자 자동구매 계속 할 거예요. 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할 게 뭐예요? 회원가입만 시키라고요. 그리고 안내만 하라고요. 말하지 마세요, 이제도. 네, 회원가입만 시키세요. 여기로 오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속리산 포레스트도 마찬가지로 내 파트너가 애터미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 우리 놀러 가자 가서 하룻밤 자러 가자 하룻밤 자러 가면은 여기 뭐가 있어요? 뭐 여기 뭐 캠핑하는 장소도 있고 못 떨어진 리조트가 있고 이런 곳에서 애터미가 또 막 전시가 되어 있겠죠 제품이랑.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더들도 이제 건의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요. 여기 본사에서 직접 아주 전문가인 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요 여기 오면 사업자가 돼요.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요 사업자가 돼.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캡슐 호텔 이런 건 다 우리 이제 회의를 여기서 하게 되면 이제 숙박을 좀 이렇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유 재밌는 얘기들. 이 속리산 왜 나온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애터미 제가 2013년도 사업했을 때 석세스 세미나 무조건 여기예요. 현장으로 가면 여기로 가야 돼요, 그냥. 여기가 제일 환경이 안 좋은데 여기가 메인이에요. 한 사람당 내는 먹고 자고 새끼를 먹어. 그죠? 새끼 정도를 막 맞죠? 기억이 안 나. 새끼 정도를 먹는데 막 눈 오는데 막 그래서 줄 서 가지고 사람들 너무 막 즐거워. 막 줄 엄청 길어요, 진짜. 눈이 펑펑 진짜 옛날 추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막 밥도 먹고 그러는데 그게 새끼 자고 먹고 다 해가지고 2만 얼마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이 있는 곳이잖아요. 애터미가 시작한 곳이잖아요. 그때 애터미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안 주는 거예요. 이 속리산을. 근데 코로나 때 장사 안 되잖아. 그래가 싸게 홀라당 넘어온 거예요. 똑똑하죠. 이거 기회를 기다리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 회장님이 여기를 이제 다시 리모델링 쫙 멋지게 해가지고 여기 건물도 있지만 그 옆에 대지까지 다 샀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거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밖에서 막 돗자리 펴놓고 먹고 막 그런 곳이 다. 근데 이후에 가서 돗자리 펴면 안 돼요. 우리 약속합시다. 돗자리 피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 그래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제 멋진.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또 파트너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이제 다 안내해가지고 애터미 이런 곳이다 하면요. 그분들 와 뭐 애터미 뭐 할까 말까 이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면 다 해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그 뭐 아이들 그리고 뭐 그러니까 19살인가요? 안 된 분들만 회원가입 못하고 다 회원가입해서 이제 애터미가 상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나면 얘기해요. 그냥 애터미 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애터미요 방법이 없어요. 딱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애터미 어느 리더들도 딱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다 경우가 있거든요. 다 상황이 달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들어봤어요? 뭐 이래도 되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만나면 얘기하면요 뭐가 생겨요. 제 말 꼭 믿어주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보니까 저는 인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개척이에요. 예,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가 거지냐?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이 땅 가려고 왔냐고.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지금 뭐 사기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하겠다고. 나는 봤다고. 나는 애터미를. 니는 못 봤잖아. 나는 봤다고. 그러니까 길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반대를 해. 그리고 정말 자존심 팍팍 상하는 말만 해. 그럼 그 사람들 찾아가면 나는 더 상한 거예요. 그럼 내 방법이 뭘까요?
나는 무슨 방법에서 개척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인맥이 없으면 인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거기서 세탁소하는 아저씨 안광호 본부장님, 예, 서준우 본부장님 나오시고 그 아래 박영찬 총장님 나오시고 그 아래 많죠. A사에서 막 다이아몬드까지 가신 분들이요.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보고 지금 그분들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애터미가 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도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갑자기 끊겼어요. 뭔 얘기해야 될지. 올라오면 이럴 때도 있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정말.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잘하든 못하든, 아니, 잘 못해도 괜찮은 게 왜냐하면, 원래 잘 못해요. 처음 하는 거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잘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량이든 양이 중요한 거예요. 예, 양이 많아지면 질이 좋아지게 되어 있다. 맞죠? 한국에도 그런 말 있죠. 그렇죠? 량다위질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러면 계속 말하다 보면 잘 된다고요. 그리고요. 초보분들 사람들은 내가 초보 아닌지 알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여기 정말 사업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오래된 사업자가 올라와서 막 성공 얘기를 하는 거랑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난 초보야. 근데 왜 초보를 인정 안 하고 막 한 사람 탁 하면 막 탁 낚아가지고 이 사람 막 사업시키고 막 이걸 왜 갈망을 하냐고요. 그거는 욕심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이 사람은 안 한다. 이분도 안 한다. 그리고 내 주변 분들은 어쨌든 안 한다. 왜? 그분들은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한테 안 되게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마음을 딱 비우는 거예요. 그래, 나 그냥 너한테 얘기해봤어. 뭐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좀 1년, 2년, 3년 딱 지나가잖아요. 내 자세가 바뀌고요. 내 태도가 바뀌고요. 나의 이 전문가 프로다운 모습이 쫙 바뀌기 시작해서 이분하고 딱 얘기할 때는요. 어? 많이 컸네. 이래요. 그래서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1년, 2년, 3년까지 내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네. 버텨요. 버티면 내 수입도 늘어나고요. 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져가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와, 내가 미팅 한번 하면요. 막 반짝반짝해 막 이 끌려오고 막 나의 매력에 끌려오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 느끼게 되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고 정말 이 사업이 와 나한테 딱 맞는 사업이라고 하는 느낌은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고 하루 종일 사업을 하고요. 잠도 진짜 많이 못 자는데도 피곤하지 않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감을 찾았거나 찾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사업에서 저는 100% 성공한다고 봐요. 그날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자기 자신한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 그럴 때였어요. 애 놓고 나와가지고요. 7개월 됐는데, 그 7개월 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겪었어요. 이 세상에서 애터미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애 키우지 말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거기에서 정말 진리를 찾았어요. 정말이에요. 애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다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근데 7개월 동안 저는 애를 낳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나는 이 아이한테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산후 우울증 겪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거의 모든 여자분들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느꼈거든요. 제가 우울증이 없는 사람인데 애 낳고 이 아이를 쳐다보면 계속 눈물이 나요. 이제 나는 원래 나 혼자만 먹고 나 혼자만 잘 쓰고 하면 그냥 잘 살았는데 이 아이 하나가 딸랑 붙으니까요. 얘를 어떻게 이후에 어떻게 키울까 막 이런 막 걱정 근심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냥 한목에 다 와요.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날 뭘 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느냐. 아까 AI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할 때는
그런 거 다 없었다고. 근데 그냥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잘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잘 살려면 이 월급 가지고 잘 살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연금 있는 사람이면 그나마도 조금 괜찮겠는데 연금도 없어요. 여기 연금 타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봐주실래요? 오, 계시네요. 연금 타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사장님 연금 타시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예? 아, 용돈 하려고. 좋습니다. 예, 더 잘 살려고. 그러니까 사실 연금 가지고 아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일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정말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또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성공하시는 분들 보세요. 어제 일산에 킨텍스에 가서 저기 세미나 참석하신 분. 우린 다 서울로 가니까 안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제 박용화 크라운이 강의를 하셨어요. 몇 살인지 아세요? 73이 되셨는 것 같더라고요. 73. 크라운이세요. 월 수익이요. 4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분이 58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분의 지금 주 하는 일이, 애터미 외에 하는 일이 기독교시기 때문에 봉사하고, 그리고 돈으로 봉사를 제일 많이 해요. 네. 봉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또 어디 산다죠? 어디 가서 저기 네? 실버타운 한 달에 뭐 저기 한 350, 400만 원 들어가는 실버타운에서 사세요. 남편은 애터미 소개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돌아가신 지 한 2년 되신 것 같아요. 남편 나이 차이가 좀 있으신데, 야, 어제 나와서 막 열정으로 막 하는데요. 진짜 어제 막 끌었어요, 일산. 예.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애터미, 뭐 갖고 성공하느냐? 그냥 얘기하라, 그냥. 다른 거 없어.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열정을 막 만땅 받아가지고, 오늘 이 강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잖아. 예.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저고요. 지금 애기 놓고 7개월 때가 돼가지고 배가 안 내려갔어. 안 꺼졌어. 네. 근데요, 내가 집에서 7개월 동안 있으면서요, 힘이 뭔지 아세요? 회장님 강의를 계속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열정, 내가 안 다운되려고. 너무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다운시키려고 내가 계속 그 동영상, 이성현 박사님 동영상, 회장님 동영상을 주로 들으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전에 사바로 나왔을 때 못 들었던 얘기도 막 들려지고, 뭐 그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와서 스피치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제가 막 뛰쳐나와서 스피치 해본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스피치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 자세가 막 이렇잖아. 막 열정적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저게요. 어떻게 보면 가짜 열정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7개월 동안 묶여져 있어봐요. 열정 있나? 거의 열정 없어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계속 막 업되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려고 할 때 제가 손 들고 나와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내려갔는데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임신하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우리 서재영 총장님 아시죠? 서재영 총장님 저를 못 봤어요. 그분 아시잖아요. 그분 5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그분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나와 있을 때 그분이 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내려가니까요. 당신은 성공할 것 같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성공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내 자신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 똑같은 일도요. 열정 있게 하는 거랑 열정 없게 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요. 계속 뿜뿜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에 오면 막 저 같은 사람이 위에서 방방방방 뛰면서 열정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나는 절대 니 따라 안 갈 거야. 나는 열정 절대 안 생길 거야. 나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야. 이러고 예, 앉아있지 말고요. 따라 방방 뛰세요. 여기 앞에, 맨 앞에 무조건 앞에 사수하자. 앞에 계신 분들은 성공하십니다. 사장님 성공하십니다. 네, 이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네, 성공하십니다. 제가 딱 요 자리에 앉았잖아요. 맞죠? 딱 요 자리다. 요 자리에 앉았어요. 네. 자, 보세요. 그때 정말 옷이 입을 거 없어가지고 이 옷만 입고 다녔다고요. 저 옷. 그리고 애기 데리고 제품 전달하러 다녔어요. 저게 SM3 중고차예요.
근데 저렇게 입고 다니다가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는 사업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맞는 옷이 진짜 없었어요. 그리고요 이게 뚱뚱하면 그 저기 옷 사러 가도요 이렇게 옷 입어보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을 보기도 싫어. 그래서 계속 외면했어요. 근데 아 애터미 사업자라면 이러면 안 되겠다. 저 옷 입고 사업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가서 내가 살이 좀 쪄더라도 좀 큰 사이즈로 사더라도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장 입고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한다는 사람 보면 외적 자세가 보면 딱 나타나요. 원래 정말 이렇게 막 입고 다니다가 내가 애터미 사업 잘해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정장 입고 나타나요. 일단 이튿날에 뭐 저 누구지 이 정도로. 그래서 저도요 내 그러니까 딱 갖춰 입으면 자세도 달라지고 얘기할 때 눈길도 달라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저한테 또 어떤 느낌으로 오겠어요. 끌려오거든요. 그래서 바뀌었다.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쁘죠. 뽀샵 엄청 했어. 네, 그래서 예, 이러한 로얄마스터가 로얄마스터로 승급을 하면서 애터미의 정말 이런 큰 무대에 올라가면서 예,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이럴 때는요 정말 주인공이에요. 전체 막 감사합니다. 전체 본사의 직원들이 막 다 붙어가지고 막 어떻게 이제 오늘 스피치도 잘하게끔 막 메이크업도요 막 최고의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나는 오늘 왕이야 막 주인공이야 이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애터미를 하게 되면 우리 아까 노성은 본부장님이 사실 정말 훌륭한 젊은이잖아요. 대학 좋은 데 나왔죠. 그죠? 근데 애터미에 오면요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내 자신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겪어요. 연배 있으신 분들은 나는 이미 다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와가지고요 정말 이것저것 겪으면서요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남이 30년 근무하면서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30년 만난 사람들을 30년 동안 만나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만나는 사람의 양이 있잖아요. 저는 10년 안에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터미란 이 사업은 단축하는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 혹은 일반 젊은이가 어디서 근무를 하면서 혹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8년 정도 됐을 때 월 2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 일을 해야 돼요? 연금을 2천만 원 받고 연금을 1천만 원, 2천만 원 받으려면 일을 얼마 오랫동안 하셔야 돼요? 에? 다시 태어나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나요? 네. 근데 왜 애터미 돈 안 된다고 하냐고요? 처음에는 내가 소비자 한 명도 없는데 돈 되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죠. 예. 애터미는 정말 정직하고 정말 이 업종 자체는 다단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한 수입을 이러한 유통업 플랫폼에다 갖다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정직한 수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 군단을 구축하지 않고 수입을 받아간다? 엄청 빨리빨리 받아간다? 그런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죠? 100만 원 끌고 가세요. 그러면 돈 벌어요. 근데 애터미 그 일 아니잖아요. 치약, 칫솔 집에 다 받고 쓰시고 네. 화장품 받고 쓰시고 이러한 일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필요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기본적인 소비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비 습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비 습관을 왜 바꿔주느냐. 우리가 초반에 애터미 사업하면 입이 안 떨어져요. 네,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네. 그런 사람들 많죠. 생각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한순간에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어떻게 바꿨냐면 보세요. 애터미라는 좋고 싼 제품이죠. 그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 지금 다른 제품을 쓰고 있죠.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싼 제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집에 있는 모든 제품을 애터미로 싹 바꿔줬을 때 그분한테는 이익이에요? 아니면 피해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생각하잖아요. 그럼 말이 떨어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지. 나 어떻게 저 사람한테 저 물건을 좀 팔아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마음이 어지고 착한 사람이라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나 착한지 아세요? 칫솔 예전에 990원 할 때 8개잖아요. 그러면 8개 뭐 얼마예요 가격이? 7,920원. 나 8,000원에 못 팔았어요. 8,000원 달라고도 못했어요. 왜? 그 80원 내가 그냥 꽁으로 뜯어먹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이에요. 정말요. 왜? 나는 보여주고 싶었거든. 애터미가 990원의 칫솔이라는 것을. 그 단 진짜 10원짜리 한 장도 나는 안 가져간다. 애터미 그대로 온 거 그대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지게 팔은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면요. 막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얘기하면서도 제가 지금 소름 끼치는데 애터미가 이런 거라는 것 자체가. 이런 회사 어디 가서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했다고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고 와 이런 회사가 있어? 하면서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오늘 막 뒤죽박죽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올라갑시다. 네. 중국 사람들이 왔잖아요. 만 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알아버렸어요. 애터미의 문화까지 알아버렸어요. 애터미가 정말 착한 회사이고, 아, 중국에서 그냥 쓸락쓸락 그냥 애터미 중국에다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돈 벌어 가는 한국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 알아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기부와 이런 좋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아세요? 중국의 지사가 10개 있고요. 가장 본사가 연태에 있어요. 근데 연태에서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사의 임무가 있나 봐요. 모든 지사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지고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 감동이 와요. 한두 번 해가지고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애터미는 지속적으로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뭐죠? 여기 갈라진 애들 보고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 주얼에 구순구 계열 한 사람당 필요한 돈이 약 1,000만 원 돈이 필요해요. 그거 하는데 그러면 그 신체 상황에 맞게 그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의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거의 다 또 어려운 집안에서 그런 아이들도 태어나요. 예. 그럼 그렇게 도와줬을 때 얼마나 감동이 올까요? 저는 정말 아주 좀 별거 아닌 건데 막 감동할 때도 참 많아요. 중국 가서 본사에서 식당 1층을 쫙 열어요. 오픈을 해가지고 그 세미나 가면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밥이 20원짜리예요. 그게 약 중국 한국 돈으로 치면 한 4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밥을 요리가 엄청 잘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네. 중국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이런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맛있는 밥을 제가 먹으면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알아버렸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월 수입이 물론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그냥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500원의 수입이면 한국 돈으로 한 약 50만 원 돈이에요. 50만 원 돈. 그러면 애터미가 중국에서 세미 세일즈 마스터만 돼도요. 반달에 2,500원. 한 달이면 5천 원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수입일까요? 대단한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돈 벌고 안 벌고 이거 떠나서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그 감을 찾고 이 감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해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단지 인생이 바뀌는 건 맞는데 들어와서 좀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안 하면 또 하다가 그만두면은요 실패자가 돼요.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진짜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일부러 오는 거 아니에요. 간절한 목표가 왜 있어야 되냐면 그게 없으면 계속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조금 하다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만둔다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될까? 막 이런 의심이 막 오고요. 근데 진짜 되는 도구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진짜 되는 도구 맞죠. 근데 내 자신이라고요. 내 자신이 조금만 가다가 뭐 누가 조금 시답잖은 얘기 하나에 뭐라고 해야죠? 서운해하고 막 삐지고 그리고 조금만 어렵고 뭐 직급 도전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그냥 조금 어렵다고 그냥 안 해버린 거는 생각해 보세요. 창업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쉽겠냐고요. 안 쉽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길이 확실하잖아요. 임페리얼 한 달에 1억 길이 정확하고 그대로 시스템에 이렇게 하라고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잡생각이 많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어쩌니 저쩌니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내 막 그게 복잡해가지고 또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보지 마세요. 누가 하든 안 하든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한다. 나는 끝까지 한다. 나는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한다. 나는 중국 사람들처럼 중국 사람들 3년 안에 리더 로얄 리더스 간 사람들처럼 사업한다. 그 생각 딱 잡으면요 길이 딱 보여요. 느릿느릿하게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까 하는 동 만든 하는 동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야. 딱 정하세요. 나는 1년 안에 여기까지 딱 가야 되겠다. 3년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5년 안에 뭘까지 가야 되겠다. 이걸 딱 정하고요. 막 이동하지 마세요. 한다고 했으면 그냥 한다. 아니 뭐 자격증 따야 되는 일 있어요? 우리 애터미요. 그냥 쉬운 게 뭐냐면 나가서 얘기해가지고 제품 전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나 사업 한번 해볼래 하고 이렇게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찾아내고 그 다음에 쓸 사람은 그냥 쓰게끔 하고 그 가지고 막 사업 안 한다고 막 속상해하고 기다리세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나와 필요할 때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하니까 그냥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대로 하면 돼요. 이게 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 루틴을 만드세요. 그 회장님이 사건을 발생시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애터미 그냥 사건만 발생시키고 무슨 사건? 애터미 전달해서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제품 전달한 거에 뭐 또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초대하고 그냥 이 일만 그냥 하면 돼요. 반복적으로 지루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지루함. 반복하는 데는 분명히 지루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 지루함만 이겨내면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합니다. 제가 원래 살았던 제가 결단했던 집이에요. 지하방으로 내려가면서요. 그 퀴퀴한 냄새 맡으면서 애터미 사업이 싹트기 시작한 곳이에요. 예. 네. 여러분들 지하방 내려가 보실래요? 그래야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하세요. 좋은 조건에서는 충분히 그 좋은 조건을 활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여기서 아마 저보다 인맥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보다 조건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여기 사업하면서 신용카드 한 장 없었어요. 또 뭐 없었지 제가? 하여튼 다 없었어. 뭐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도 해냈잖아요. 해냈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아마 울며불며 막 얘기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확히 잡고 애터미 사업을 하시라. 애터미를 정확히 보지 못하신 분들은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결정하려면 제대로 결단을 하세요. 결정하려면 내가 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하시지 그냥 결정 나 애터미 사업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핑계 안 되겠다. 무한 긍정으로 나가겠다. 애터미 된다. 한다. 그러면서 시스템 참석하겠다. 부업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딱 골라서 여기는 무조건 참석한다. 그 결단만 딱 있으면 애터미 사업 성공합니다. 네. 또 소리 지르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저도 아직 가는 길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